안녕하세요, 홍닥터입니다. 프레쉬 PS. 매일 병으로 종아리를 밀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다리살 뺀다고 하체 운동만 하면 근육이 발달해서 튼튼한 다리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발목까지도 성형해주는 홍닥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예쁜 각선미를 만들까요? 종아리살도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몸에는 모든 곳에 피하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방이 있는 곳이면 모두 다 지방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아리와 같이 피하지방층이 비교적 얇은 부분은 지방 흡입 수술의 경우 매우 세심하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예요. 수술하는 원장님의 높은 테크닉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종아리 알이 매우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에는 종아리 신경 차단술이나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는 비복근이라 하는 종아리의 알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의 가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방법입니다. 확실하고 반영구적이긴 하지만 다리 근육을 많이 쓰는 일할 때와 운동에서 불편하거나 약간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드물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톡스의 경우 효과도 확실하고 큰 부작용과 위험도는 낮지만 반복적인 시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종아리 지방 흡입 수술은 복부나 허벅지와 같이 많은 양의 지방이 나오는 부위가 아닙니다. 한쪽 다리에서 평균적으로 200cc에서 500cc 정도의 지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변화는 엄청나게 커요. 발목부의 지방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발목의 뒷면은 지방이 거의 없고 아킬레스건만 있어서 주로 앞쪽과 양 측면을 빼게 됩니다. 발목이 굵은 분들은 발목 지방 흡입이 생각보다 효과 좋을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핀치 테스트, 이렇게 꼬집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종아리나 발목의 살을 꼬집어봐서 그 두께가 대략 1cm 이상이면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효과는 좋겠죠? 그 다음에는 까치발을 들어서 종아리 비복근, 즉 알근육이 크게 올라온다면 신경 차단술이나 보톡스를 맞아야겠죠? 자가 진단은 이렇게 해보지만 좀 더 확실한 진단은 병원의 내원 상담에서 직접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휜 다리가 있네요. 다리뼈가 휘어서 무릎 옆쪽이 굴곡져 보이고 벌어져 보이는 경우 이를 교정해야 똑바른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샤넬 라인이라 그러는 무릎 옆에 살을 빼주든지 종아리 밑쪽에 벌어진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해서 채워주면 똑바른 각선미가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종아리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홍닥터였습니다.